조선에서 일을 내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거든요. 조선에서 일 한번 내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이게 말이 씨가 되는 진짜 TV조선에서 일을 냈네. 조선에서 일을 냈어요. 이런 일 내라고 한 거 아닙니다. 지금 약간 조선 생존주의가 TV조선 생존주의가 됐다. 그러니까 지금 제목대로 됐다. 근데 이 제목 마음에 안 들었었어 원래. 제가 사실 조선 생존기 1회에 등장을 합니다. 강지환은 강지환입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저희 TV조선도 사실 한방 크게 지금 펀치를 먹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이렇게 갑자기 주인공이 불미스러운 일로 이 성범죄로 낙마를 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희 구성원들도 사실 좀 당황스럽고 TV조선 뭐 당연히 드라마국에서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엄튜브가 또 이게 강지환에 대해서 TV조선 드라마 조선 생존기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. 여하튼 근데 TV조선의 조선 생존기를 찍고 있었던 강지환이요 갑자기 이렇게 구치소를 간 거 아니겠어요? 드라마 찍다가 뭐 외국으로 뭐 도피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낙마하거나 이런 경우는 봤어도 갑자기 구치소로 가는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제작 발표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? 조선에서 일 내겠다. 조선에서 일 한번 내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거든요. 이게 말이 씨가 됐네. 진짜 TV조선에서 일을 냈네. 조선에서 일을 냈어요. 이런 일 내라고 한 거 아닌데. 약간 조선 생존기가 TV조선 생존기가 됐다니. 그러니까 지금 제목대로 됐다니까. 근데 이 제목 마음에 안 들었었어 원래. 사실요 조선 생존기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. 제가 사실 조선 생존기 1회에 등장을 합니다. 얼굴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. 목소리가 나옵니다. 강지환이 양궁 선수로 나오거든요. 그 양궁에 중계할 때의 목소리 그 중계 캐스터가 바로 저 엄튜브의 크리에이터 엄성섭입니다. 4점만 쏴도 그 올림픽 우승이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도 강지환이 갑자기 잘못해가지고 2점 쐈어요. 그래가지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. 그 중계를 제가 했었는데 그 중계 잠깐 좀 보여주세요. 아... 뭐였더라? 기억이 안 나요.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소식을 국민들한테 전하리라 기대가 됩니다. 특히 정록 선수, 아 정말 대단했어요. 오늘도 에이스다운 활약을 기대해봅니다. 그리고 우선 저는 출연료, 목소리 출연료 10만 원 받았습니다. 오, 센데? 야, 그거 원래 내가 봤을 때 김성주를 섭외하려고 했던 것 같아. 딱 김성주 스타일이었었어. 근데 김성주 섭외가 안 되니까. 아니 근데 제가 드라마 출연하거나 영화 출연하면은 그 작품 다 잘 됐었거든요. 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현빈 나오는 거 있잖아요. 현빈 제가 또 이렇게 출연을 했었잖아요. 그 시청률 그래도 한 8% 이상 넘어갔었어. 그리고 영화 범죄의 전쟁 그 첫 장면 저예요 기자. 그거 영화 하정우 최민식 아 이게 대박 났었잖아요. 계열 잘하네. 아 그렇네. 아 그런데 강지환이 이렇게 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저희 TV조선에서도요 이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? 계속 방송을 할 수 없잖아요. 지난주 쉬었거든요. 20부작이었거든요 애초에. 근데 이거 16부작으로 축소 편성했어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주인공 바꿨습니다. 서지석으로. 뭐 TV조선으로서는 고맙죠. 뭐 사실 서지석 씨한테 앞으로 열연을 해서 드라마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.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이거 폭망했나 했는데 진짜 폭망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전화 위복이 될 건지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 팀장님 저 정치부 엄성섭이에요. 예 잘 지내요. 아니 이거 요즘 저기 조선생존기 때문에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? 솔직히 정신 없죠. 뭐 저번 주 수요일 새벽에 이제 이 일이 발생하고 또 방송국 나름대로 또 대처도 제대로 빨리 해야 될 수 없고 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강지환을 갖다가 빠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드라마를 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있었어요. 그래요? 촬영은 언제 그럼 다시 시작해요? 촬영은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부터 바로 들어가요. 아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방송이 또 되나요? 맞습니다. 다음 주 27일부터는 원래대로 토요일, 일요일 날 같은 시간에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. 주인공은 이제 서지석으로 바뀌고요. 그렇죠. 강지환 씨 역할을 이제 서지석 씨가 대타로 들어가서 이제 대역이라기보다는 서지석 씨가 이제 한종록이라는 캐릭터를 연결해서 연기를 하게 되죠. 전화 위복이 돼야 될 텐데. 그러게 말이에요.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조선 생존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적으로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
있는데 예. 저희는 이 위기를 뭐 기회로 삼는다라는 얘기보다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끔 이야기나 배우들도 솔직히 지금 더 파이팅이 더 예. 세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, 오히려 좋은 퀄리티가 나온다면 당연히 시청자분들이 더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고 있어요. 저도 이럴 때 목소리 출연을 했었는데 시청률이 그러니까. 생각보다 안 높아가지고 요즘 드라마 시장이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. 바뀌고 있으면서 이게 시청률 자체가 예전처럼 뭐 10% 20% 나오면 예전에 한 30% 40%라고 보시면 돼요. 아. 그만큼 이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드라마를 보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. 이 시청률로 이렇게 승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. 하지만 또 방송사는 어떻게 해서든 시청률이 그렇죠. 중요한 수치이기 네.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강지환 씨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, 팀장님? 네, 있죠. 어땠어요? 솔직히 저랑은 일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촬영장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솔직히 강지환이라는 배우를 대했을 때 그게 저희 방송사 측에는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예. 그리고 본인의 소신 있는 의견도 되게 많이 내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또 되게 촬영장에 예. 항상 오기 전에 자기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오는 아. 그러니까 베테랑이라고는 할 수 있었어요.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은 없어요. 사석에서 자리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? 있죠. 아 그래요? 보고. 술도 마셔보고? 네, 회식을 했으니까 저희가. 그때는 어때요? 날. 술 마시고 이럴 때는 분위기가요? 그때는 뭐 워낙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없었고 다들 제작 발표의 날이어서 되게 다들 고무적이고 되게 들떠 있었어요. 그래서 아. 아무튼 이 드라마 방송 잘 해서 뭐 끝까지 TV조선에서 일 한번 내보겠다 하면서 건배제의도 하고 되게 분위기 좋게 회식을 일은 냈죠. 그러게요. 진짜 일 냈어요. 아니 저희 뭐 본부장님 만나서도 저 TV조선에서 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일을 내버려가지고 저희도 서지석 씨하고 합을 또 잘 맞춰서 진짜 조선 생존기 요번에 좀 진짜 생존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팀장님. 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 팀장님. 저희 TV조선의 정회석 드라마 팀장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.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당황스러웠어요. 저희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뭐 아마 방송사들 중에서도 이런 일 당한 경우 거의 처음일 거예요. 드라마 도중에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제목 조선 생존기라는 이름처럼 저희 TV조선 드라마가 이제 다시 이 드라마가 생존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가져보겠습니다. 저희 조선 생존기 토요일하고 일요일 저녁 10시 50분에 하거든요. 서지석 씨가 이제 새로 주연을 맡게 되니까 엄티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선생존기 좀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1회에 제 목소리 나온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VOD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엄티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